얼마 전 영상에서 미국 ETF 하나를 소개했는데요. S&P 500을 동일 가중으로 추종하는 ETF인 RSP였습니다. 그런데 한국판 RSP가 오늘 상장을 했거든요. 동일 가중 방식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S&P 500 ETF는 시가총액 크기에 따라서 잡게 되는데, 동일 가중 방식은 모든 종목을 다 같은 비중으로 잡는 겁니다. S&P 500의 경우 500개 종목이 있으니까 한 종목당 0.2%씩 매수를 하는 거죠. 동일 가중 방식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리밸런싱 효과이고, 두 번째가 과도한 쏠림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가총액 방식은 주가가 올라가면 시가총액이 올라가고 주가가 떨어지면 내려가기 때문에 종목이 지수에서 편입이나 편출되지 않는 이상 별로 손댈 게 없거든요. 동일가중 방식은 0.2%로 비중을 맞추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리밸런싱을 진행하게 됩니다. 많이 올라서 0.3%가 된 종목은 0.1만큼 팔아서 다시 0.2로 만들고, 주가가 떨어져서 0.1이 된 종목은 사서 0.2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많이 오른 주식은 팔게 되고, 많이 내린 주식은 싸게 사게 되면서 시세 차익도 올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동일가중이 주목받는 거는 과도한 쏠림 때문인데요. 현재 시가총액 상위주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거든요. 기술주의 상승이 두드러지면서 시가총액 상위주의 비중이 35% 닷컴 버블 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왼쪽이 시가총액 가중 방식인데 기술주의 비중이 한32% 정도거든요. 이거를 동일 가중으로 만들면은 이런 식으로 고르게 분포하게 됩니다. 시가총액 방식으로 하면은 가장 낮은 게 부동산인데, 부동산 섹터가 금리 인하기에 수혜주가 되면서 주가가 잘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동일 가중 방식으로 하게 되면 부동산 비중이 6%로 크게 늘기 때문에 부동산 섹터가 상승했을 때 그만큼 더큰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기술주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거나 혹은 하락했을 때 S&P 500 지수도 흔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비중 30%짜리가 흔들리니까. 이런 비중을 좀 낮추고 다른 섹터들이 많이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동일 가중 방식이 더 적합한 거죠. 과거 성과가 실제로 어땠는지 비교를 해볼게요. 이건 미래에셋의 타이거 ETF에서 공개한 자료인데요. 1990년부터 성과를 비교한 건데, 동일 가중 방식의 장점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항상 동일 가중이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시가총액 방식이 더 앞서 나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동일 가중 방식이 앞서 나가기도 하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는 동일 가중 방식이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RSP라는 S&P 동일 가중 ETF의 실제 성과를 비교해보자면, 시가총액 방식인 스파이와 비교했을 때 RSP가 2003년에 상장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빨간색은 RSP인데 스파이에 비해서 조금 더 우위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건 맞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빅테크 위주의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둘의 차이가 아주 미미하게 좁혀들었죠. RSP가 연평균 11.01%, 스파이가 10.91%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배당 를 포함한 토탈 리턴 값이고요. 만약에 기술주가 조정을 보이고 다른 섹터들이 상승하기 시작한다면 다시 한번 RSP와 스파이의 성과가 벌어지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보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경우 동일 가중 ETF인 RSP는 운용 보수가 0.2%이고요. S&P 500 ETF 중에 운용 보수가 가장 낮은 SPLG는 0.02%거든요.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주기적으로 리밸런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타이거 미국 S&P 500 동일 가중 ETF는 총 보수가 0.2%로 미국 RSP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한국 ETF는 이게 운용 보수의 전부가 아니죠. 여기에 기타 비용과 매매 중개 수수료까지 더해져야 됩니다. 초기에는 이 비용들이 꽤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기타 비용이나 매매 중개 수수료가 너무 높지 않은지를 체크하신다면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체크하는 부분은 금융투자협회에서 하실 수가 있는데, 며칠 전에 올렸던 ETF 수수료 확인하는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